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워 엔돌핀 건강 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네. 새벽에 좋은 글들을 한 번씩 읽는데요. 너무 좋아서 이제 올리기도 하고 또 건강 정보도 올리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물네 잔의 기적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글을 몇년 전부터 읽었는데, 아, 나도 네 잔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해보려고 해도 네잔 마시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두잔 정도밖에 못 마셨는데, 2019년 5월 18일 날네 잔을 마시는 방법을 배웠어요. 물을 잘 마시는 방법. 물한 모금 먹고 뛰고 먹고 뛰고 뛰고 천천히 마신다고 뛰고 뛰고 이렇게 하면 절대 물을 많이 못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있는데 물을 입에서 컵에서 떼지 않고 계속 대고 먹는데요. 마시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물아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고 물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고 입을 안 떼고 컵에다가 입술을 계속 대고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서 그다음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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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 하시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너무너무 잘 넘어가요. 그것이 물이. 그래서 네 잔을 마시는데, 네 잔을, 이제 한 잔에 두 잔을 들어가는 컵으로, 이제 요즘에는 담아서 이렇게 큰 컵으로 두 잔을 먹거든요. 그래서 네잔 용량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십니다. 그러니까 마시고, 그리고 저는 한 시간 이후에 이제 과일을 먹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물을 마시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물네 잔의 기적에 이렇게 글에 보면은 그 얘기는 안 나왔어요. 혀를 꼭 닦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혀를 깨끗이 청소를 하고 먹어야 돼요. 혀에는 이 식도에서 밤새 자고 일어나면 이 세균이 많이 올라온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실험하는 걸 보니까 혓바닥에 세균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꼭 닦아야 돼요. 뭘로 닦냐? 소금으로 고운 소금으로 해도 되고 베이킹 소다로 하시면 더욱더 효과가 좋대요. 한 1분 정도만 이렇게 조금만 발라서 해줘도 아주 혓바닥 치아를 한번 돌려주시고 혀를 한번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깨끗이 헹궈내고 그 다음에 물아 감사합니다 하고 물을 드시는 겁니다. 물요법을. 그리고 나서 저는 1시간 이후에 과일을 먹습니다. 과일 먹고도 또 20~30분 후에 이제 식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지키실 수 있으면 최대한 지키시는 게 좋아요. 물 드시고 네잔 드시고 1시간 이전에는 절대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제가 이제 네 잔에 이제 마시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네잔 마시면 나타내는 충격적인 변화. 네, 정보 비타민에서 자주 제가 좋은 글을 많이 읽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물을 10일간 마시면 두통과 현기증이 사라집니다. 더운 물 마시는 습관은 몸에 좋은 약입니다. 10일간 아침에 더운 물을 마시면 지금까지의 결과로는
두통과 현기증이 사라진답니다. 위장장애 당뇨병 환자에게도 좋고요. 일본 의사 그룹은 따뜻한 물이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 100%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편두통, 고혈압, 저혈압, 관절 통증, 갑작스런 심장 박동 증가, 감소, 간질,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기침, 신체적 불편, 골루 통증, 천식, 백일의 기침, 정맥의 막힘, 자궁 및 소변과 관련된 질병, 위장병, 식욕부진, 눈, 귀, 목과 관련된 모든 질병, 두통, 이렇게 18가지가 쓰여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공복일 때 따뜻한 물 한 잔,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신 분들은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정보를 받아갖고 5월 28일 날 배워가지고 6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걸 체험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물 네 잔이 마시기가 힘들 수 있고요. 천천히 적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마신 후 30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저는 1시간 동안 안 마십니다. 1시간 동안 다른 음식을 안 먹고 1시간 후에 과일을 먹어요. 공복에 과일도 먹어야 돼요. 꼭 과일을. 식후에 절대 드시지 마세요. 따뜻한 물요법은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당신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0일 후에 당뇨병이 좋아지고 30일 후에 혈압, 10일 만에 위장 문제, 9개월 이내 모든 유형의 암, 6개월 내에 정맥 차단 문제, 10일 후 식욕 부진 해소, 10일 후 자궁 관련 질환, 10일 후 코, 기, 인후 관련 문제, 15일 만에 여성 문제, 30일 후에 심장 질환, 3일 후 두통, 4개월 내에 콜레스테롤 수치 정상, 간질과 마비가 9개월 만에 지속적으로 개선, 4개월 만에 천식 개선, 이렇게 좋아진답니다. 차가운 물은 당신을 위해 나쁜 작용을 합니다. 어떤 박사님은 찬물은 독약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찬물이 어린 나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노년기에는 당신을 해치게 됩니다. 차가운 물은 심장의 사정맥을 닫아 심장마비를 일으킵니다. 차가운 음료가 심장 발작을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간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지방을 간에 붓게 만듭니다. 간 이식을 기다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냉수를, 찬물을 많이 마신 희생자입니다. 찬물은 이 벽에 영향을 줍니다. 그것은 대장에 영향을 미치고 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찬물은 독약이다 생각하면 절대 안 먹고 싶습니다. 찬물을 좋아하신 분은 시원하고 흐른하고 한 것 같으니까 드시는데
이제는 찬물을 절대 드시지 마세요.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음양탕으로 가능하면 드시면 좋아요. 근데 마실 때 저는 이제 정수기가 집에 있으니까 정수기에서 하나 둘 물을 따르면서 컵에다가 큰 컵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초 정도 뜨거운 물 딸고 그 다음에 냉수를 4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딱 딸고 이렇게 먹어보고 맛이 따끈따끈 먹을만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먹습니다. 정수기가 없는 분들은 물을 한 2컵 반 정도 끓이셔요. 끓여가지고 뜨거운 물을 거기에 맞춰서 1컵 반 정도 더 이제 타서 드시면 딱 4잔 정도 먹는 거예요. 데워서 그냥 물 참 냉수를 더 타서 드셔요.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드세요. 물아 고맙다 한 다음에 먹으면서 마시면서 생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6월 1일 날부터 하고 있는데 저는 웃음치료 운동 해갖고 몸이 웃음치료 운동에서 좋아질 수 있는 건 다 좋아졌어요. 가슴이 답답한 거, 우울증세, 그리고 편두통, 허리가 아픈 거, 디스크, 그리고 무릎 퇴행성 관절염 다 좋아지고요. 근데 눈이 빨갛게 이렇게 흰자애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보면 조금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시력도 이제 안 좋은데 그 빨간 핏줄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끼고 그래서 막 눈 전체가 다 끼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수술해야 된다 소리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물엿법 4잔씩 마시고 그 이후로 모르겠어요. 한 두세 달 정도 지났을 때 보니까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안에 신경을 안 썼는데 그래갖고 그게 싹 사라지고 얼굴 피부도 사람들이 더 젊어졌대요. 신기하게 박장대소 웃음 운동하고 하니까 이제 뭐 더 덜 늦겠지만 그래도 피부도 더 좋아졌다고 많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효과 있구나. 그리고 몸속에 안 좋은 것들도 그만큼 이렇게 좋아진다 하니까 저는 몸에 좋다는 거는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들까지도 이게 좋아져요. 좋아질 수 있는 건 다 좋아져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꼭 이렇게 시도를 해보실 수 있으면 독하게 맘먹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를 많이 하고 사세요. 그리고 웃음치료 운동 하세요.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너무 몰라보게 체험을 해가지고 아주 웃음에 미쳐서 살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 회원들한테 내가 체험담을 얘기해 주면서 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갖고 몸이 건강해지신 분들이 많다 그래요. 우리 회원들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시청자님들도 같이 하시고 구독자님들 꼭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매일같이 꾸준히 이렇게 저장해 놓고 확실하게 매일같이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배꼽 인사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웃음치료 운동 함께 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김정호 건강웃음TV와 평생 무료로 함께 하십니다.
아셨죠?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 눌러주시고, 정말 이게 김정옥 강사가 얘기하는 말이 맞으면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인생이 술술 다 풀립니다. 자, 한 15초 정도 웃음치료 운동 힐링 잠깐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웃음치료 운동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관님 그런겨. 그렇죠?